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은 다람쥐 친구와 함께 너희를 따러 왔습니다. 아, 그런데 연무가 잔뜩 껴가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어떤 분이 이곳에 너희가 많이 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버섯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려있을까요? 살아있는 나무 빈자리인데. 아, 이거 능인가? 아니야? 아, 색깔이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아. 아, 완전히 똑같네 색깔이. 뿌리 안 남아서. 이 친구는 이 산에 처음 와보고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이게 능이 박사도 처음 온 산에 오니까 무지하게 헤매고 돌아다니네요. 아휴, 방향각은 나보다 없어. 친구야, 나는 발견했지. 야, 네송이 크다. 여기 사람이 다녀 지나갔는데 보니까 능이버섯을 엄청 큰 걸 발견했습니다. 친구야, 저 위에 한번 이렇게 밥 올라가 봐. 야, 이거 뭐, 어우, 완전 한 뼘이 넘어. 기가 막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데를 다녀야 돼. 이제 능이 산행을 마치고 기분 좋게 능이도 땄고, 그래서 진짜 기분 좋게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성공했다.